이정수 씨가 지금은 뭐 무서운 시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셨지만 데뷔할 당시만 해도 청순의 대명사였습니다. 지금으로 치면 뭐 수지 씨라든가 아이유 씨. 저희가 젊은 시절 때 사진을 예, 저희가 몇 장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사진. 우와. 이게 언제적입니까? 아, 맨 쪽에 있는 거는요. 예. 제가 MBC에서 이제 첫 주인공을 맡았을 때인 것 같고요. 저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런데. 이쪽 거는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거예요. 네. 와, 엄청 미인이시다. 네, 그러게. 자, 이거는 72년 여드름약 광고. 와, 저때 피킹이 엄청 파격적인데. 72년이니까. 예, 네, 그러니까요. 근데 허리가 왜 이렇게 굽었어? 유연하시네요, 정말. 아니, 그게 아니라. 속도를 저렇게 잡으라고 했나? 왜 이렇게 굽혀서 찍었지? 달력 같은 거에도 막 나오면은 되게 인기 있는 옛날에는 달력을 예. 돈 받고 팔았었어요. 그쵸? 예, 기억나시죠? 돈 받고 팔았어요. 예, 진짜 톱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. 달력 찍을 때가 이제 배우들 돈 버는 때예요. 아, 그 출연을 제일 많이 주나 보다. 아, 1년 그 달력분을 몇 개를 찍고 나면 변두리에 22평짜리 되는 조그만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. 와, 그거? 와, 그 당시엔 저 박정수 씨 아버님이 박정수 씨 보고 따라온 남학생들 쫓아내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굉장히 엄하셨나 봐요. 엄했죠. 왜냐면 교육자셨으니까. 그리고 아버지가 오후 5시만 되면 골목길에 서 있어. 오후 5시가 통금이에요? 네. 오후 5시? 해도 안 되는데. 연애 생활에. 오후 5시? 야, 늦잠 자면 몇 시간 나갔다 오지도 못하네. 옛날에는 정말 수치스러운 딸이었어, 가문에. 연예인을 하니까. 아, 옛날에 딴 따라 하면은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때는 그랬어. 무슨 더군다나 교육자 지원 많이 시킨다고.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학교에 이렇게 가시면은 제자들이 아, 선생님 따님이 누구래? 그러면 나 몰라. 그러네. 이러셨었어요. 그러니까, 예. 네, 근데 그나마라도 어떻게 좀 얼굴이 알려주고 사람들이 어머, 박정수 씨가 뭐 이러니까. 걔가 내 딸이야. 맞아. 걔가 내 딸이야, 걔가. 시대가 바뀌어.